여성분 헤어라인 교정에 대해서 그 수술 전과 후 케이스를 갖다가 좀 소개를 시켜드릴 겁니다. 이분은 이제 한 30대 한 중반 조금 안 되셨어요. 그리고 또 호텔에 근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머리를 굉장히 단정하고 또 앞에 라인을 좀 노출을 해야 되는 경우가 가끔 있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근데 이분 헤어라인을 보시게 되면 수술 전 사진 보면 이마 길이가 실질적으로 길지는 않았는데 이 좌우 측면 M자 부분이 모발이 선천적으로 약하시다 보니까 이마가 이렇게 사각으로 보인단 말이죠. 그래서 이마 길이가 길어 보이셨어요.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이 중앙 길이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으셨기 때문에 좌우 측면의 라인을 잘 저희가 만들어서 이식을 해드렸습니다. 약 1년 정도 후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 요 지금 원래 비어있던 M자 부분이 잘 정리가 되면서 잘 모발 이식이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이마가 많이 줄어들었죠. 여성분들은 실질적으로 헤어라인 교정을 갖다가 하는 그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위가 좌우 요 M자하고 요 측면 라인입니다. 실질적으로 이마가 길어 보였던 이유는 이 물론 중앙 이마 길이가 길어서 이마가 넓어 보이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좌우 요 M자 부분이 모발이 선천적으로 약하셔서 이마가 길어 보였던 거예요.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약 예상 모발수를 한 2500모 정도 이식할 것을 예상하고 저희가 이식을 했고요. 실질적으로 이식한 양은 한 2600모 약간 좀 넘게 더 이식을 해드렸습니다. 여하튼 뭐 물론 직업적으로도 그렇지만 내가 이제 평상시에 생활하면서 뭐 이마를 완전히 이렇게 올백으로 다니시는 경우는 드물지만 때때로 이제 머리 스타일을 약간 이 좌우 측면을 노출을 약간은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. 이런 경우 이마가 넓어 보이게 되면 굉장히 좀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머리를 주로 대부분 내리는 스타일로 좀 답답한 모습으로 생활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헤어라인 교정을 모발 이식을 통해서 하시면 굉장히 이마 자체를 실질적으로 모발만 좀 채웠는데도 이렇게 축소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헤어라인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이나 이마 길이가 정말 길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한번 모발 이식을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요. 한번 내원하셔서 자세히 좀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